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제 제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대다 싶게 초반에 끝낼 수 있는 상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겼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챔피언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승빈 선수.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힘들게 이긴 만큼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큰 부상은 그래도 없나요? 뭐 일단은 뼈가 다친 곳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다행히 뭐 골절은 없고 그냥 아프다 정도. 네, 뭐다좀 많이 아프네요. 네, 진짜 엄청난 난타전과 또 서로 오버핸드 라이트라든가 뭐 왼손 훅이던 결정타가 너무 많이 서로 들어갔던 경기였죠. 네. 네. 그 방재 선수 느낌이 좀 어땠나요? 네. 상대가 정신력이 특히 2라운드 때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너무 네. 강하더라고요.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만난 선수들 중에서는 정신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겼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기 본 입장에서 방재 선수의 정신력 정말 높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이게 진짜 때리면 이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때려도 가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2라운드 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제가 거의 끝낼 만큼 때리고 나서 지쳤긴 했지만은 1분 정도 쉬고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3라운드 때 이제 1분 정도 제가 다시 또 많이 때렸는데 분명히 갔다 싶어서 이 정도 때리면 끝났겠다 싶었는데 또 가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시간을 봤는데 3분 40초나 남았길래 그때는 진짜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쵸. 또뭐 정찬호 선수도 옛날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경기들이 또 많았으니까 인터뷰하면서. 그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진짜 2라운드 때그 막판에 심판분이 다른 경기였다면은 또 UFC도 그렇고 또 흔히 말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안 말렸기 때문에 이제 신승민 선수가 체력을 많이 쏟아부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계속 때렸으니까요, 파운딩을. 근데 이게 심판분이 이제 움직임 없으면은 말리도 들어온다라고 이제 경기 중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막 때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심판분이 이제 말리로 좀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반지혁 선수가 괜찮다고 말리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요. 한세번 정도 그런 거 봤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더라고, 저는 일단 방재 선수. 예, 저도 좀 그거는 좀 주먹도 지금 많이 부은 상태라. 일단 그 정도로 주먹이 부을 정도로 많이 파운딩이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경기 하시면서 혹시 좀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좀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관장님이 체육관 이제 때문에 평일이니까 못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먹에 테이핑 해주실 분이 없으셔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시합 주선해 주신 파이터하우스 대표님 이재호 대표님이 이제 서울 쪽에 토미 트레이너님을 이제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제 주먹 테이핑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 그분이 안 해주셨더라면 제 주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다음 원한 행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승장 인터뷰 때도 말은 했지만, 그 WGFC 페더급 컨텐더 라인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당장은 부상을 좀 회복을 하면서 다음 경기를 누구든, 페더급이든 뭐, 위체급이든 뭐든 빨리 받고 싶은지, 좀 어떤 행보를 갖고 싶은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그냥 푹 쉬고 싶어요. 이렇게 시합한 적은 아마추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서 푹 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알고 있는 신승민 선수는 난타전 또는 뭐 불사르는 경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힘들었다라는 비슷한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 얼마나 격전이었는지 느낌이 오네요. 부상을 좀 회복하면서 일단 쉬고 싶다. 더보지에서 이제 뭐 붙여주신 대로 뭐 저는 뭐 싸워야죠. 방재 선수 기량이 되게 콤팩트하고 콤비네이션 좋고 킥도 잘 쓰는 그런 타격감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한 2년 반 전에, 방재혁, 이제 제가 코리안 탑팀 훈련에 가서 스파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제 느낌이랑, 최근 이제 그 동남아에서 뛰었던 시합,
동영상을 네. 보고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제 제가 충분히 네. 끝낼 수 있는 상대다 싶게 네. 초반에 끝낼 수 있는 상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네. 1라운드 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략 준비도 잘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이제 좀 KO 시키고 어필을 하고 싶어서 좀 많이 조급했었고 아.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도 좀 당장은 좀 푹 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좀 멀리 본다면 일단은 또 네. 본인만의 원하는 행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목표는 뭐 이렇게 종합격투기 선수를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챔피언이 되고 싶죠. 그렇죠. 당연히 아직 네, 저는 뭐 챔피언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날 이지훈 대표님께서 좋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네. 이 인터뷰를 그분께서 만약에 들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패터급 컨텐더 라인까지는 경기를 한 번 더 잡지 않으실까 네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장태 파이팅 쇼 네. 구독자분들의 응원에 대한 뭐 감사 말씀이나 또 앞으로 선수로서 행보 관련된 뭐 목표 이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응원해 주신 것만큼 걸맞게 더 성장하고 더 좋은 파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기대해 주신 만큼 항상 보답하는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상 회복 잘 하시고요. 이상 네. 신승민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